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라연의 낚시 일기에서 라연이와 함께 일상을 기록 중인 써니입니다. 오늘은 안흥항에 고등어 낚시를 하러 왔어요. 지난 시간에 고등어 채비를 알려드렸잖아요. 오늘은 고등어 낚시를 하는 방법, 낚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기본적인 채비도부터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민장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기본적인 루어대. 저희가 고등어 낚시할 때에도 이걸 쓰지만 삼치나 뭐 루어로 이제 워킹해서 광어를 잡을 때도 이 낚시를 씁니다. 네, 로드는 XP 저는 862 로드고요. ML대 그리고 요거는 3000번입니다. 자, 요렇게 릴을 먼저 처음에 연결할 때는 릴 스풀을 제껴야 되는 거는 아시죠? 릴 스풀 제끼고 자, 합사는 저희는 1호를 광어를 할때 1호를 쓰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무난하게 웬만하면 다 1호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라인에다가, 이렇게 링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나면 이제 채비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화면이 멀어서 잘안 보이잖아요. 이거 화면을 좀 가까이에서 채비 연결하는 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했으면 이제 채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등어는 이렇게 소세지 찌라고 그러죠? 이렇게. 요게 5호고, 3호도 있고, 5호도 있고, 뭐, 호수별로 있잖아요. 저희는 그냥 5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요 소세지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요거가 뭐냐, 요거는 약통인데요. 원래는 요렇게 소세지에 필요한 거, 기본적인 거를 요렇게 저희는 여기다가 담아서 갖고 다녀요. 근데 저희는 찌낚시를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활 낚시다 보니까 요렇게 간단하게 수심을 맞출 수 있는 것만, 기본적인 것만 갖고 다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소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필요한 소품들 지금 보시고 오셨죠? 이제 연결하는 채비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위에는 면사 매듭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힘이 없는 상태에서 면사 매듭을 매는 것보다 채비를 다 하고 마지막에 매는 게 조금 더 편해서 면사 매듭은 맨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채비는 순서대로, 들어가는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위에 면사 매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원방 구슬이 들어갑니다. 자, 원방 구슬 넣어드릴게요.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원방 구슬이 들어가죠. 원방 구슬을 사실 때는 요 구멍에 사이즈가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시는 라인이 1호거나 뭐 이렇게 작으면 구멍이 작은 걸 쓰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2호를 쓴다 그러면 이 구멍이 사이즈가 좀 커야겠죠. 그러니까 요 라인 사이즈에 맞춰서 원방 구슬은 구매를 해주시고요. 요거를 하신 다음에 지금 요 원방 구슬을 쓰는 이유는 요 원방 구슬 없이 요거를 소세지 찌를 이렇게 넣으면 여기에 지금 면사 매듭을 매도 면사 매듭이 그냥 이렇게 통과를 해버리잖아요. 소세지가. 그래서 요렇게 면사 매듭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렇게 소세지가 요 위로 올라가지 않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하려고 이게 먼저 들어가는 거고, 원방 구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세지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핑크 구슬을 하나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요 상태에서 바로 밑에 이렇게 엉킴 방지봉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솔직히 없어도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고등어 낚시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밑이 걸려가지고 바늘 밑이 터지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안 써도 되는데, 저희는 소세지가 이제 분실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만약에 밑이 걸리면 바늘 밑으로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소세지 찌가 이제 다 채비가 다 도망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씁니다. 요거는 끼우는 방법은 이렇게 삼각형이 작은 구멍 먼저, 아이고 떨어졌다. 자, 작은 구멍 먼저 통과를 해주시고, 그 다음엔 큰 구멍을 통과해 주세요. 큰 구멍부터 이렇게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플라스틱을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바늘이 터져도 이렇게 소세지가 라인에서 다 빠져나오질 않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다가 핀도레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핀도레 연결하는 방법은 늘 얘기하지만, 자, 팔로마 매듭법이에요. 자, 반으로 접은 다음에 라인을 통과하고 한번 묶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 구멍에 요 핀도레가 구멍을 통과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당겨 주면 돼요. 치마 한번 발라주고,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카드 바늘 채비 연결을 해줍니다. 5호 소세지와 중량이 맞는, 자, 5호 고리 봉돌 맨 밑에다가 봉돌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채비도가 완성이 됐고, 이 상태에서 그냥 쓰면 이 소세지 찌가 한없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수심을 맞춰야 되니까 내가 고등어 낚시를 할 때 수심을 맞출 수 있는 이 마지막에 찌를 멈출 수 있는 면사 매듭을 해야 돼요. 지금 면사 매듭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면사 매듭이죠. 이렇게 이 면사 매듭을 여기 라인에다가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라인이랑 같이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원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라인이 두 개가 같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 라인이 다섯 바퀴를 감는 거예요. 안으로.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 감고 얘를 쭉 당겨주면 이렇게 꽈배기 모양이 되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쫙 당기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라인은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요 정도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면사 매듭이 맺으면은 요게 물에 들어갔을 때 봉돌이 계속 가라앉고 물 위로 요 찌가 뜨잖아요. 그랬을 때 요 찌를 이렇게 멈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면사 매듭이. 요게 지금 저희가 고등어 낚시는 해보면 1m에서 한 2m 정도 그 사이로 수심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수심을 줬어요. 이렇게 낚시를 하시다가 물고기가 너무 밑에 쪽에 있는 것 같으면 요거를 면사를 약간 올려주고, 아니면은 얘네가 많이 위에 떠 있다 그러면은 면사를 또 요렇게 내려주고, 요런 식으로 수심을 맞추시면 여기 소세지가 물에 뜨잖아요. 그러면서 요렇게 걸려서 요거를 붕돌을 요렇게 위로 띄워주면서 채비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하니까 이대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고등어 낚시하는 영상은 저희가 안흥항 고등어 낚시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5단채비에 얼마나 많은 고등어가 달리는지 한번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